엄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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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중나무는 바지락이나 홍합이나 자기가 좋은 대로. 푹 잠기게 잠기게 되니 그러니까 한 번씩 뒤져주면 돼. 예, 이래. 물을 올 때 넣고 나물은 삶아야 되거든요. 김치는 생으로 하지만은 나물은 삶아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. 남자들이 해주면 한 번 뭐 입에 넣으면 되지만 이를 까고 묻혀서 삶는 거 삶고 한 30분 삶아야 돼. 아, 오래 걸리네요? 예. 그런데 손을 가지고 이제 만져보면 물컹 하면 돼. 됐어. 그래도 다 그래도 다 그러고 살았어. 요새는 색깔 뭐 파랗게 한다고 찬물에 막 담고 가잖아요. 절대 찬물에 담그면 안 된다고. 엄마가 찬물에 담갔다 하는 거하고 그대로 식혀서 하는 거 맛이 다르다. 맛이 다르다. 신시대는 그리 하는 거 봐. 다 요리하는 거 보면 색깔 때문에. 나물 데쳐가지고 시금치도 나물 데쳐가지고 찬물에다가 그냥 넣더라고. 아유 우리는 그럼 질색이야. 어느 그 비타민이 다 식혀 나가잖아요. 거기 그러니까 알아서 적당하게 데쳐서 여기다가 지대로 또 있거든. 그래 먹어야지. 찬물에다가 그냥 덤벙 갖다가 맛도 좀 다른가요? 아, 제가 해봤어요. 실험적으로. 그냥 하고 물에 담갔다가 하고 했는데 맛이 천지차이라서 절대 담그면 안 되고 자기 고유한 맛 있잖아요. 그게 이제 물에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. 살 좀 줘봐. 이거 무슨 조개예요? 바지락인데 바지락. 예. 통영 바지락. 이 통영 사람은 바지락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. 나물에. 통영나무는 바지락이나 홍합이나 두 가지를 중에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이 다지면 지저분해져요. 된 것 같아. 릴치 액젓 간장이 토영이 참 축복받은 도시겠죠. 토영 사람들 이제 마늘 넣고 와 많이 들어갔는데 네, 많이 넣으면 좋아요. 여기다 양파도 채 썰어가지고 요 넣으면 좋아요. 맛있습니다. 그거는 자기 그거 기호에 따라서 자기 기호에 따라서 식구들 입맛에 따라서 애들은 양파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불 꺼갖고 할 거지 숨 조금 안 된다 애가 기운 잡다 그냥 꼭 바닥이 이런 식으로 가지 있지요, 가지. 가지도 어서 썰어가지고 가지를 쪄서 뭐 전부지 그걸밖에 안 하는데 가지도 이런 식으로 썰어가 하면 참 맛있습니다. 가지 나물이 많이 안 감사합니다.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
엄마로부터.